말이 되냐? 저 애 밥 먹는데 화를 내고 그래. 숙제를 안 해갖고 가는 게 수학과목을 즐기는 거야? 숙제 양이 조금이면 그냥 해가지 나도. 그게 말이 잘못된 거지. 그냥 노는 걸 즐기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는 수학 숙제를 못 하는 거지. 그게 정답이지. 영재 센터 있잖아. 서울시 교육청은 과학고 가서 공부하는 거더라고. 서울 과학고, 뭐 한성 과학고 이렇게 여러 과학고 가서 공부하는 건데 이거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은 다니는 거야. 휘인님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면은 당연히 수학학원은 안 다니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지. 그러니까는 수학학원도 다니고 거기도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고. 그치 린? 내 말이 맞지? 그래서 가긴 가겠지. 어디를? 근데 거기 가면은 그냥 영재 교육이니까 그냥 심화된 것만 배우는 그러니까는. 거야. 학원은 결국 따로 다녀야 돼. 둘 다 하는 거야, 리나? 응. 와. 안 도와주네요. 안 도와주네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학원은 문제풀이 위주라고 하잖아. 그런데 영재센터는 학습법이 좀 틀리지 않겠냐. 예를 들어서 토론식이거나. 합리화가 시작되고 있어. 그러니까 이제 휘가 사실은 지난번에 흥미를 잃었다고 하니까 다른 걸 좀 접해보는 계기도 되고 괜찮지 않아? 휘는 어때? 뭘요? 도전! 떨어져도 괜찮아. 아, 왜? 대답도 안 들어보고 다들 결정을 해. 그러니까 너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엄마 말은 그냥 시험만 보면 알아서 한다. 한마디로 나 영재 도전을 한다는 소리잖아. 오.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은데. 내가 안 하고 싶은데. 그냥 시험만 보는 건데 뭐. 아 휘가 왜 안 보고 싶은지 왜 안 물어봐. 그러니까. 쓸데없는 노력이지. 쓸데없는 시간 낭비지. 어차피 떨어질 텐데. 아 떨어져도.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. 거기서 영재 교육을 받는 거야. 뭔가 그러니까 받는다고 갖고 가는 거. 그렇지 그건 아니지. 그렇지 그건 아닌데. 진짜 학습법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야. 교육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.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안 할게. 난 영재가 아니야.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잘한다는 거 보여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. 정확히 표현했어. 정확히 표현했어. 아니, 솔직히. 그 얘가 그 수학학원 꼴찌반을 들어와서 엄청 빠르게 좀 높은 반 올라왔잖아. 의지로 한 거지. 그건 의지로 버틴 거지. 근데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이게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.